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계단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시는 분에 따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냥 어떤 때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려주셔서 오히려 연기에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영어 스토리보드 비교해 볼까요? 여선생 여제자의 한 장면인데요. 4520. 20칸 맞죠? 영화 바보 속 이거면 승룡이의 천왕이지. 운동화, 끝묶인 모습까지 똑같습니다. 뭐, 제 그림이 좀 약간 귀여운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고요. 자, 원작이 만화인 바보 비교 장면 보시죠. 승룡이가 꾹꾹꾹꾹 졸다가 불판에 선대 이는 장면인데요. 거의 흡사하죠? 영화 촬영 현장에서 꼭 필요한 스토리보드. 그러면 정말 그대로 찍을까요? 이번에 바보 때도 거의 뭐한95% 콘티대로 갔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렉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죠. 좋은 이야기들이 일단 발판이 되고 그 좋은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좋은 소재가 생겼을 때 시나리오를 잘 쓰고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은 불법 다운로드를 안 하시는 걸로 먼저 도와주셔야 돼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스토리보드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은 질 좋은 한국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한국 영화 파이팅이고요. 불법 다운로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미리 네. 모든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알기 쉽게 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군요. 네네. 그게 아, 또 하나의 또 창작 과정입니다. 네. 아주 멋있네요. 예. 네. 저랑 김제동 씨도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 김제동 씨 실물보다 그림으로 보니까 더 멋지신 것 같아요. 예. 그 그림하고 사귀시던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또 그림 그리기 좋은 얼굴입니다. 얼굴 상단부에 네. 선 4개 그어놓으면 눈썹 앞니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작가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형이거든요. 네. 어쨌든 뛰어난 작품 뒤에 많은 분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숨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 한국 영화 사랑하고 그쵸. 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다운로드 받지 네. 마시고 좀 한국 영화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의 땀까지 함께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리고 차태현 씨와 유세윤 씨의 목소리 연기 너무너무 네. 훌륭했는데요. 김제동 씨 목소리도 이렇게 만화 주인공 하기에 좀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만화 주인공이 사투리 쓰고 그러면 굉장히 불쌍한 느낌이 있고 좋잖아요. 뭐 저기 시골에 뭐 동사무소 이장님 이런 역할 네. 아, 지금 안 그래도 말이죠. 예. 농담이 아닙니다. 예. 영화 시나리오가 네. 몇개 들어와 있어요. 아, 정말요? 어떤 역할이에요? 예? 어떤 역할인데요?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경규 씨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나 또 예. 좋은 작품이면은 예? 어떻습니까? 또 그렇죠. 어떤 이경규 씨 역할인지는 작품 좋은 거 모르겠습니다만 많은데요. 예. 네, 한두컷 정도 나오는 것 아,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사람 역할이니까 고맙게 네, 다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무 아나운서. 네. 예,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시대. 이번 주는 제가 여자 배우를 만나고 왔습니다. 첫 400만을 돌파했던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골키퍼 기억나시죠? 아,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나가고 있네요. 예, 조은지 씨를 만났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아, 그래요? 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만나러 나가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전현무 씨는 가끔 보면 아나운서 같아요. 네.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나운서 같아요. 가끔 보면. 가끔 아나운서 같아요. 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 또 한번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역시 김정은 씨인데요. 김정은 씨가 이 봄을 맞아서 이서진 씨가 새로운 남자 파트너와 촬영에 임했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정은 씨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넘쳐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스타들의 특별한 노하우를 알아보는 스타 레시피. 이번 주는요, 4월 1일 입대를 앞두고 새 앨범을 발표한 강타 씨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강타 씨와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저 혼자만 그 얘기를 간직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 네, 지금 만나보시죠. 다들 난리가 났군요. 자, 스타들의 맛있는 노하우를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 스타 레시피.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강렬한 눈빛으로 노래하는 강타 씨입니다. 최고 아이돌 스타에서 곧 진짜 남자가 되는 강타 씨를 만나보시죠. 자, 일찍 도착해서 선수 요리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강타 씨. 이런 모습 처음인데요. 꽤나 잘 어울리죠? 안녕하세요. 어떤 요리를? 라면과 밥만 있으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라면 덮밥. 항상
씨도 그럼 이렇게 음식을 좀 자주 해 드시는 편인가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들도 좀 제 스타일대로 바꿔서 좀 먹는 편이에요. 좀 요리를 하고. 그 강타 씨만의 어떤 느낌, 필이 들어가 있는 그 요리 제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입대가 얼마 안 남아서 집에 혼자 있으면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에도 잠기고 약간 쓸쓸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녀오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도 제가 좀 외롭고 힘들 때 저를 달래주는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 씩씩떡밥. 씩씩떡밥. 강타 씨의 마음을 담은 씩씩떡밥은요. 라면과 밥 그리고 양파와 기본 양념만 있으면 끝입니다. 진짜요? 라면 네. 정말 즐겨서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사골 라면도 있고 제첩국 라면도 있고 우와. 홍합 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 라면을 제 라면을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라 밥과 라면을 같이 먹고 싶은데 좀 특이하게 먹고 싶었어요. 이 자체가 카레처럼 소스가 된다면 밥과 비벼서 먹을 수 있겠구나. 봉지라면하고도 뭐 이렇게 얽힌 추억 같은 게 있다고 사실 들었거든요. 프로레슬링을 좋아했었어요. 저도요. 헐크 호간. 책상에 올라가서 라면을 바닥에다 딱 던져놓고 네. 친구들이 관객이에요. 와 소리 지르면 이걸 한번 딱 해주고 뛰어내려서 이렇게 보고. 느낌 굉장히 지적이면서 좀 차분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남성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는 전혀 반대죠. 정말로요? 영화 대사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따라하면서 주위 사람 시끄럽게 하는 편이에요. 아이 자식아 뭐 짜장면 그 양품적과 다 없어지면 신상에서 한번 하지 않을까? 너 광수냐? 나 최영이야. 응? 나 최영이야. 하고 두벅두벅 걸어가. 응? 두벅두벅 걸어가. 그럼 광수는 뭐야? 뭐야? 뭐 뒷걸음 좀 치게 돼 있어. 그럼 쟤네가 맞죠? 이런 모습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말 못해 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적 혹시 있으세요? 1년 반 정도 전이에요. 정말 좋아했던 여자친구랑 군입대 결정 때문에 좀 헤어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어느 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대한 후에 정말 진지하게 이제 결혼할 여성분을 만나보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아, 10년도 기다릴 수 있는데. 이상형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좋아할까? 여성스럽고 내숭도 좀 있고 긴 생머리에 모든 남자들이 이걸?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근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립니다. 이때 날이 가까울수록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더 덤덤해지는데 주위 분들은 이제 가까울수록 저만 보면 한숨 쉬시고 일부러 활발한 척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괜찮고요. 군입대 발표를 미디어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오시고 문자도 주시고 그러셔서 좀 아 나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더 따뜻했어요 저는. 네.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요즘 군대 얼마니? 24개월입니다. 아, 좀 더 길었어야 아니 아버지가요? 아버님께서요? 아버님은 36개월 다녀오셨다고 억울해하시죠. 어머님은 조금 그래도 입대하기 전에 목돈 좀 주고 가라고. 저는 이렇게 좀 무뚝뚝한 거 익숙하고 눈빛만 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은 표현이거든요. 뭐 2년 별로 안 길고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돈 제가 제대로 마련해 드리고 갔다 올게요. 사랑합니다. 자, 부모님에게 누가 촉촉해졌죠? 네. 내셨더라고요. 음반을 들으시면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 이런 음악들이 좀 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혹시 군대 갔다 온 사이 잊혀지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네. 거짓말인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밖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분들이 입대하시고 제대하시는 그 타이밍을 봤을 때 저는 벌써 저 형이 제대를 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잠깐 쉬었다가 나온 듯한 느낌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위안을 하고 있죠. 사실은 겁나기도 하는데 아 나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구나 하고 이렇게 아빠 부담을 느낄 때가 있으세요? 소녀시대 그 리더이자 리드 보컬인 그